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. 대표에서 물러나고 전당대회를 열지 않으면 탈당까지도 할 수 있다는 뜻을 사실상 분명히 했습니다.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안철수 전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표를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세웠습니다. 지금 우리 당으로 총선 돌파와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? 지금은 기득권에 연연할 때가 아닙니다. 문 대표 사퇴와 전당대회 개최를 거듭 요구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못 박았습니다. 저와 함께 우리 당을 바꿔갈 생각이 없다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. 이제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. 사실상 탈당 예고로 해석됐습니다. 오늘을 계기로 문 안 두 사람은 결국 결별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문 대표가 문 안 박 지도부를 제안하자 안 전 대표는 대표 사퇴와 전당대회 개최를 역제안했고 문 대표가 이걸 거부하고 혁신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안 전 대표가 더 이상 공을 주고받을 생각이 없다며 게임 종료를 선언한 셈입니다. 문재인 대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. 혁신단계 개최 요구 다시 안철수 대표님 말씀하세요. 네,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. 네. 안 전 대표는 당분간 지방에 내려가 생각을 가다듬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 사이 당내 비주류 측이 안 전 대표의 최후 통첩에 당직 사퇴 같은 실력 행사로 뒷받침하고 나설지가 야당 내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정영태입니다.